증시의 각을 잰다.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영업부의 곽상준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아, 우리 김준 박사님 계시다가 갑자기 분위기 칙칙해졌다고. 아니, 왜 우리. 갈까요? 각도기님도 좋은데, 왜. 아니, 어떤 분이 아까 김준 박사님은 그냥 저기 팟캐스트로만 해달라는데. 아. 집중이 떨어진다고? 아, 그래요? 여러분의 눈을 의심하셔야지 탓하셔야지 왜 우리를 탓합니까? 그러니까. 자, 오늘 각도기 어떤 각을 좀 재해 주실지. 뭐 한국장에 대해서도 할 말이 좀 있고 중국장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고 근데 미국장을 먼저 안 얘기할 수가 없겠습니다. 한번 드디어 쏟아나 보세요. 예, 드디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요? 예, 드디어 빠졌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나올 거에 대한 기대감은 반영이 다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짜 뭐가 나올까 하는 고민들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아직 뭐 시간이 계속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혹시 뭐 잘못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이 시장을 덮쳤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모두 빠지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S&P 500이 0.65% 빠졌고 다우는 0.52, 그다음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어요. 0.93. 그래서 오랜만에 뭐 좀 큰 폭의 하락을 제대로 된 하락을 한번 보여주었고요. 내용으로 들어가면 내용은 더 나쁩니다. 나스닥 바이오가 3.14%나 빠졌어요. 바이오? 네, 나스닥 바이오텍이. 네.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무려 1.7% 빠졌습니다. 지금 뭐 하이닉스라든가 뭐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 안 좋다라는 게 절대치가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전년 동기 대비 전기 대비 계속 떨어지는 뭐 이런 근데 낙폭이 크다 이거지. 낙폭이, 예, 낙폭이 큽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는 그런 양상 보여줬고요. 근데 이제 나스닥 바이오지수가 지금 3%대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거부터 얘기하고 한번 넘어갈게요. 네. 아주 신기업적이었던 FDA의 의장이 돌연 사임을 했습니다. 네. FDA. FDA 미국 식품 의약. 아, FDA. 예. 예. FDA. 예. 맨날 우리가 저 인증 받아야 되는데. 예. 거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빠지게 되니까 이제 친기업이고 그다음에 패스트 트랙이라고 좀 뭐라 그럴까? 좀 희귀 의약품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통과를 시켜 주거나 빨리빨리 올려 주거나 이렇게 하는 성향이 있었는데요. 그렇지. 이런 게 빠지니까 아무래도 바이오 기업들은 아,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뭐냐 궤도에 빨리 올리기가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겠고요. 그 우리 바이오 업체들도 황당하게 했는데 우리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붐이잖아요. 패스트트랙. 이게 근데 양날의 칼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선 처음에는 딱 보고 이거 어떻게 아우 안 그래도 바이오 주식 며칠 오르더니 어제 빠지더니 오늘 이제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처음 시작은 그렇게 할 겁니다. 처음은 딱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시스템 1 두뇌로 그게 포착이 된 거예요. 네. 내가 시스템 1이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 네? 내가 시스템 1이라고. 아, 뭐 그렇게 자격지심을 가지시고. 아니, 자격지심이 있어요. 아니, 아니에요.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절대 그렇게 자격지심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1에서는 아, 이거 뭐야 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미국에 있는 바이오 업체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성장시켜주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지. 좀 통과 좀 쉽게 해주고 그러면 이런 기대감에 따라서 미국의 바이오 업체들이 주가가 더 잘 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빠진다고 하니까 떨어진 건데 왜 이렇게 빠졌는지 왜 돌연 사임이냐. 네. 결국은 트럼프와의 관계를 빼놓고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식약청장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의도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의도냐 하는데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아, 약가 규제를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소비자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소비자라고 주식시장까지 내 입장을 덮어씌워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싸게 제품이 나오는 게 좋죠. 네. 미국 같은 경우 골때리잖아요. 옆집에 갑자기 누가 다쳐가지고 아파가지고 그 앰뷸런스 오면은 그 집 망했다라고 옆집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험 없으면. 네, 보험 없으면 완전 쫄딱 망하는 거잖아요. 네. 산소호흡기 한번 끼고 들어가면 몇 천만 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정도의 상황인 이유가 네. 기업 중심, 바이오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가지고 있죠. 사실은 아주 큰 틀로 보면 이 바이오 기업들이 이렇게 뻥뻥뻥 터지는 거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근본적인 원인은 이렇게 생각해요. 미국의 의약 제도 때문이다. 보험 제도 때문에. 그것 때문이다. 왜냐하면 비싸게 팔아먹으니까. 비싸게 팔아먹으니까 비싼 게 그 R&D를 하고 해도
뭐야 남으니까. 피드백 아니 뭐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으니 어, 막 투자해 가지고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제품 만들면 아주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으니 그러니까 이쪽에 자금이 더 들어가서 이쪽 사업을 키우는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그런 흐름이 있는데 지금 오바마 케어 때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그 선거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가를 낮춘 게 지지층을 끌어모으기에는 나쁘지 않겠죠. 그렇지. 그래서 약값을 끌어내릴 거라는 이 위에서 그런 압박이 있는 거 아니냐는 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맞다면 두 가지 아까 양날의 칼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미국의 바이오 쪽에서는 투자에 대한 유인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금이 덜 들어갈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미국 바이오가 안 좋으니 항상 일종의 바로미터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의 바로미터가 꺾이면 그 세계적으로 바이오 쪽에 자금 들어가는 것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세계 총량의 유동성. 그렇죠.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 안 좋아요. 그건 오케이. 저희가 이제 시스템 2를 돌려보자는 거예요. 두뇌에서. 근데 만약에 얘네가 진짜 약간 인하를 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그럼 누구 걸 쓸 거냐는 거죠. 아, 싼 거 써야지. 싼 거 써야죠. 셀트리온이 싸잖아. 싼 거 써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말로 짝퉁 약을 써야 되고. 아니, 짝퉁은 아니지. 짝퉁은 아니지. 그렇죠. 바이오 시밀러라고 네, 짝퉁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짝퉁은 네. 아니에요. 제네릭을 써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제약을 쓰고 시밀러를 써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그냥 격하게 말을 쓰면 되는데 그 사실 중국에는 이거 못 만들죠. 워낙 10만 셀트리온 주주들한테 테러당할 수가 있어요. 이 고기술의 복제이기 때문에 보통 뭐 다른 나라들 쉽게 못 만듭니다. 근데 한국이 기술이 좋기 때문에 이걸 따라잡은 건데 가봐 들어온 거야 지금. 네, 어쨌든 한국 같은 입장에서 그렇게 한번 돌려쳐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나쁠 것이냐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투자하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첫 번째 시스템 원으로 들어와서 시장 빠지는 건 오케이, 그건 받아들여.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유동성으로 빠지는 거는 어떻게 하나 하는 고민이 있고 그다음 만약에 정말로 한국 기업에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 시스템 2 분석하는 데까지 시장이 얼만큼 걸릴 것이냐 이게 핵심이에요.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금방 이제 금방 분석 끝났어요. 네. 박 부장 분석을 다 들었기 때문에 다 시스템 2 돌아갔어요. 지금 여기 듣는 분들이 바이오의 주요 핵심 그런 분들이 아니, 많은가 보죠. 얼마나 많이 듣는데. 조심해서 방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두 손을 모두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네. 제약은 뭐가 다른 거예요? 두 회사는? 셀트리온 제약은 셀트리온 이제 원래 보람제약인가 그래요. 그 셀트리온 그룹에서 그냥 한서제약인가? 한서제약이라고 그냥 카피약 만드는 조그만 제약사를 산 거야. 왜? 예? 네? 판매망으로 판매망? 네, 판매망으로 쓸 겁니다. 아, 네. 그래요? 네, 네. 그래 셀트리온 제약은 네. 신약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샀어? 예? 네? 샀어? 안 샀어요. 아이고 신 나오네. 특정 종목 얘기하면 불안해. 안 샀어요, 안 샀어요. 네, 하여튼 뭐 나스닥이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았고요. 네. 다음번으로 이제 넘어가면 전반적으로 안 좋다는 건 우리가 항상 보는 지표들이 절대 지금 좋아지질 않고 있어요. 이게 되게 답답한 얘기인데 유로 달러는 1.1309 계속 낮은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고 달러 지수가 이제 97을 향해 갑니다. 96.8이에요. 아 별로 안 좋네. 네, 안 좋아요. 이거는 한국 시장에 절대 좋은 뉴스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 원도 계속 약세입니다. 1128원 35전까지 지금 약세가 계속 환율은 올라오고 있는 거죠. 달러 위안도 6.716. 6.716이에요. 그리고 예, 미국 10년 물은 0.1% 가까이 빠졌고요. 2년 물은 1.3%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강세. 예, 채권은 강세. 흐름 보여줬고 유가는 0.67% 떨어져서 56.18 WTI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값도 0.4%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구리값도 0.4% 떨어졌고 아, 죄송합니다. 금값은 0.2% 올랐고 브라질이 0.4% 떨어졌고 네? 구리값도 0.4%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상하이는 1.57 올랐어요. 상하이만 신났어요. 중국 강하네. 예, 어제 근데 그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부가가치세. 네. 부가가치세를 기존에 16% 냈다고 인하한다? 예, 그걸 13%죠? 네, 네. 그렇게 인하한다는 뉴스로 계속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럼 소비가 좋아지나? 아니, 근데 아무래도, 네, 네. 저 강세를 네. 뭐 이게 데이터 짚어주신 분이 죄송한데 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네. 구리값이 네. 어제는 0.1% 내리고 오늘은 0.2% 뭐 올랐다 쳐요. 네. 근데 그게 진짜 막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 클 정도로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왜냐면 아, 네. 좋은 질문이에요. 어제는 중국에서 공장이 갑자기 안 돌아가다 오늘 갑자기 막 돌아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아, 맞습니다. 좋은 질문이죠. 네. 사실 하루짜리 체크하는 건 의미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는 추세를 보는 거예요. 네, 추세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강세 추세로 계속 갈 지금 계속 오르락 마르락 오르락 제자리에서 팔딱팔딱 뛰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보면 매일 올라갈 때가 있어요. 아~ 매일 올라갈 때 우리가 그때 그냥 뭐 계속 얘기하다 갑자기 6.7이 딱 깨지니까 어 이거 뭔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안화 아~ 값이 네. 그다음에 금값도 1330 어 이거 뭐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방향성이 딱 잡히면서 그렇게 가면 구리값은 중국 경기의 바로미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지 않고 갑자기 매일같이 뭐 1%씩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있다. 한 보름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전월 대비 막 5% 7% 막 이렇게 올라 있어요. 이건 뭐냐면 중국에서 실질적인 구리 수요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고 구리 수요가 발생했다는 건 산업 공장이 잘 돌아가기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아 중국 경기가 좋아지는 게 거기구나.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원자재는 그 뭐라 그럴까 그 선행 지표예요. 선물이죠, 선물. 네, 선행 지표입니다. 아 뭐냐면 지난번 OLED 같은 것도 말씀드릴 때 장비주들을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공장은 한참 뒤에 지어져요. 네. 그러나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 장비 발전이 이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공장 세팅할 때 바로 장비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행으로 먼저. 그 다음에 OLED가 그 실제로 물건으로 나올 때는 또 몇 개월 훨씬 더 뒤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현대차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모비스 먼저 실제 빵 터지잖아요. 그렇지. 예, 부품을 갖다 땡겨서 썼으니까 매출은 벌써 일어났고 근데 현대차는 아직 안 나. 왜냐하면 소비자한테 파는 데까지 더 걸리니까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그 원자재나 이런 것들을 보실 때는 이게 이제 방향성이 잡히면 아 중국 경기가 좋아지는구나. 구리 같은 경우 추세를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구리값이 좋아지면 우리나라 석유화학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걔네 소재를 재료를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지금 옛날에 비해서 중국의 공장들이 많이 세워져서 네. 옛날만큼 우리나라 중간재를 많이는 안 쓸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걔네 안에서도 쓰고 남지 않으면 세계적으로 그 재고가 줄잖아요. 네. 재고가 줄면 한국의 중간재 파는 그러니까 석유화학 제품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그럼 좋아지죠. 거기다가 처음에 나오면 구리 가격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은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뭐 내가 구리 필요한 사람이 구리 필요한 사람이 나 500만 원어치 구리 줘 이 가격이 아니고 네. 몇 월물 인도물에 대한 선물 가격이기 때문에 이게 미리 반영한다라는 측면이 더 강해지죠. 이 선물 왜냐하면 거기 투기적인 매수에 매도세가 들어가서 네네네네. 작동을 한다. 투기라고 막 도박판이 아니라 실수요를 제외한 모든 거래를 투기적인 본다면 투기를 본다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일종의 방향성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치가 빠르잖아요. 중국 늘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선물 가격이 미리 반영하는 것까지 첨가해서 보면은 추세를 봐야 된다는 네. 얘기가 굉장히 합리적인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제조업체들은 재고 동향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재고가 줄어들면 아 이제 가동률을 높여야 될 수밖에 없구나. 공장이 많이 돌아가야 물건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구나. 네, 이런 걸로도 이제 측정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거시경제 지표에서 재고 지표를 상당히 중요하게 아, 오늘 질문도 좋고 답변도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아니 뭐 간단히 질문 하나 드렸더니 두 분 난리 났네. 아는 거 다 나왔어 지금. 끝이에요. 구리 관련해서 아는 거 다 나온 것 같아 두 분이.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아니 마이크 끄고 구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기 시작해볼까? 알았어요. 네. 어제 그 주요 종목들 중에서 보면은 아마존은 아마존 샵인가 이거를 다 폐쇄 안 됩니다. 아 오프라인. 네, 아마존 샵을 폐쇄하고 아마존 고하고 네. 그 뭐죠 그 그로서리 파는데. 저 뭐야 예, 저 있어. 예, 그 유기농 예, 그로서리. 예. 그거만 유지하는 걸로 간다고 했는데 1.3% 정도 빠졌고요. 네. 넷플릭스 1.5% 올랐고 나중에 그 넷플릭스와 OTT 관련은 5G와 아, 관련해서 홀푸드. 예, 홀푸드 아, 이분이 맞아요. 예. 신화철 씨 미국에 네. 계시니 확실히 빠르시네. 예. 그 넷플릭스는 나중에 OTT와 관련된 우리 방송하고도 관련돼서 한번 나중에 얘기 한번 하도록 하고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 5%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걱정되네. 네, 빠지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빠지는데 마이크론 네. 5% 빠지면 우리나라는 사실 1%, 2%, 3% 정도 안에 빠지고 끝나야 돼요. 네. 얘네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마진이 우리보다 확실히 박하거든요. 3위. 네, 한계 기업까지는 아니지만 마진이 박하기 때문에 이 단가가 떨어지면 마진이 그냥 바로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 준다고요, 얘네는. 근데 우리는 마진이 사실 삼성전자 같은 거 겉으로 발표는 안 해도 한 50몇 프로 될걸요? 반도체만? 디램. 네네네. 그러니까
그럼 마진 좀 빠져도 뭐 50% 하던 거 30%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업체들 못 일어나니까. 그래서 치킨 게임에서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워낙 심리가 좋지는 않다 보니까 반응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한국 시장을 잠깐 언급을 드리면 그동안 우리는 남들에 비해서 거의 오른 게 없다. 안 오른 보험을 들었다. 주가가 하나도 안 오른 보험을 들어왔으니 이 보험이 오늘 얼만큼 발현되는지 한번 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D램 쪽에 세 회사가 하잖아요. 네. 메이저가. 네네. 거의 100%의 세계에서. 그런데 치킨게임 안 됩니다. 마이크론하고는 치킨게임 안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미국의 트럼프가 마이크론하고 치킨게임 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면서 뭔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핵심 부품 네. 아직도 미국 부품 회사에서 갖다 써야 되는 노광기나 이런 거 노광기 같은 네네. 거 노광기 없으면 꽝이거든. 네네. 그것도 다 미국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론을 대상으로 네. 치킨 게임에서 마이크론을 죽여버린다. 이거는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런 시나리오는 네 저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네랄 일렉이 현금 흐름이 나빠질 거라고 발표를 하고 나서 무려 7.89% 빠졌습니다. 어허, 다 빠졌네. 7점?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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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도 아주 화끈합니다. 우리는 아주 얌전한 편이에요. 네. 그리고 뭐 이런 정도로 미국 시장 정리할 수 있겠고요. 에? 한국 주식 시장은 이제 그 뭐 굉장히 그 재미나게 다이나믹하게 돌아가는데 어제 피뢰침이 좀 떴습니다. 일단 신용 지표 잠깐 말씀드릴게요. 거래소 신용은 4.939조. 그다음에 그러니까 5조가 좀 안 되고요. 코스닥은 5조 4,130억입니다. 5일 기준이에요. 이거 네. 이틀 이게 좀 많이 뭐랄까 레깅 뒤로 밀리는 걸 레깅이라나요? 네. 예, 레깅 돼서 나오는데 오히려 거래소 신용은 5조가 넘었다가 줄어들었고 코스닥은 네. 5조 4천억으로 이렇게 여기서 약간 멈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지표로 보면 분명히 과열 지표는 아니라 그런 거고 오히려 거래소는 신용만 봐서는 많이 안 빠지겠다 이제부터는 예, 5조 때도 아니니까 그런 정도 상황이니까 신용으로 우리가 역으로다가 한번 해석해 보면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피뢰침이 빵빵빵빵 떴는데 어디 쪽에서 피뢰침이 떴냐면 네. 그 황사 이 미세먼지 관련 마스크 주식들 난리 났어요. 예, 예, 뭐 이렇게 필터 만드는 회사들, 공기청정기 만드는 회사들, 그다음 공기청정기 만들 수 있는 가전 조그만 회사들 주가가 다 난리 났어요. 그 상위권, 그 주가 상승률 상위가 전부 그쪽에 포진이 쫙 됐거든요. 네. 근데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대량 거래가 터지고 피뢰침이 딱 떴어요. 피뢰침 뭔지 아시죠? 알지. 예, 예. 트라우마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거기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피뢰침으로 들어가기가. 근데 지금 아마 피뢰침 주식 매수는 의리입니까? 용기입니까? 지금 그 청취자분들 중에 심장. 초보적인 분들 가슴으로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 미세먼지를 내가 다 막으리라는 생각으로 지금 여기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 같으면 안 합니다. 아, 지금 미세먼지 관련된 네, 네. 아, 지금 이제 마스크주나 공기청정기 주주를 만약에 어제 샀어. 네. 그러면 경보 언제 울리냐 이거 기다린다. 미세먼지가 너무 감사하죠. 그렇지. 사랑스럽지 미세먼지가. 아이씨 해가 왜 떠 막 이러면서 맨날 하다가 그거 딱 사는 순간 네. 미세먼지가 더 강해져라. 나는 너무 좋아. 그러지 맙시다. 뭐, 그런 그렇게 내는 건데 네. 하여튼 이게 존재가 아니 그 뭐죠? 소유가 존재를 규정하는 거죠. 그렇지. 그게 네. 항상 그렇습니다. 네. 네. 나중에 또 이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 에리 프롬이에요? 뭐야? 하비콕스입니다. 하비콕스. 네. 네. 근데 막 갖다 대네. 아 저기 그 어쨌든 까먹었네. 아 저기 이런 주식을 딱 네. 보면 지금 뉴스 막 뜨거든요. 네, 네. 신문에서 막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제 왜냐하면 뉴스 네. 되게 그럴 듯합니다. 이 네. 이쪽에 뭔가 사업을 할 거고 이 공기청정이나 이런 쪽으로 정책이 나올 거고 이제 신규 아파트는 전부 미세 필터를 다 넣어야 되고 막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럼 이걸 모두 현재화하거든요. 투자자들이. 그럼 와 이게 정말 되겠구나 하고 담그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바닥이었으면 담그셔도 됩니다. 근데 거래량이 빵 터지고 피뢰침이 떴다라는 건 전형적인 고점 신호거든요. 물론 이게 뭐 뉴스가 더 나와서 더 갈 수도 있습니다만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에서 승리하시려면 방패를 잘 들어야 돼요. 이거 누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아, 어록이다. 네. 어록. 저도 창 잘 써요. 제 창은 좀 짧긴 합니다만
창 잘, 창 잘 씁니다. 잘 쓰면 뭐합니까? 한 번 푹 찔리면 끝나는 거예요. 열 번을 잘 휘둘러도 한 번 세게 옆구리 찔리면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방패를 잘 써야 되는데 일반 투자자들은 항상 수익과 그 다음 그 수익에 대한 욕망에 방패 드는 거를 까먹어요. 근데 선수들은 진짜 그 아주 잘하는 진짜로 많이 제대로 이렇게 쌓아 올린 선수들은 항상 잘못되지 않을까부터 생각합니다. 네, 이게 구조의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마음속에서 이 미세먼지를 보면서 가슴이 벌렁벌렁 하신 분들은 아, 난 아직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나의 방패는 무엇일까? 항상 이걸 고민하시면 성장이 빨리 되지 않으실까? 방패 없으면 피뢰침에도 죽어. 저의 방패는 뜨거운 가슴이었던 것 같습니다. 피가 철철 나죠. 선열이 나죠. 더 뜨거운 선열이 나죠. 선열이 나죠. 그래서 요즘 분위기가 장분위기가 뭐냐면 되게 어려워요.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 아니고 주파수가 확 이렇게 가는 것처럼. 아, 오늘 어록제조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래요. 바이오 뭐 엊그저께 막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겠어. 5% 올랐잖아요. 이틀 만에 지금 반절 이상 빠졌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러면 이 바이오가 갈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뭐냐면 현장 포착하고 들어가면 늦는 거예요. 사람 모였다고 들어가면 제일 비싼 가격에 선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다음 단계가 무엇일지를 고민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아예 진중하게 정말 더 이상 깨질 거 없다. 이런 주식을 잡고 길목을 기다리거나 참을인 자 세 개면 뭐도 막는다 뭐 이런 거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감히 말씀드리면 주식에서는 참을인 자 한 30개 필요합니다. 네, 그거 없이는 이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진짜 참을인 계속 써야만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이곳이니까. 참을인 자의 위에가 칼도 짠 거 아시죠? 네? 아. 참을인 자의 위에가 칼도 짜고 밑에가 마음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되게 많이 불안하실 것 같은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은 이미 보험을 상당 부분 들어놨었다. 오른 게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상황이면 외국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적게 떨어지는 게 맞을 것이고 반등도 빨리 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며칠간 계속 올랐으니까 조종할 때가 되긴 된 것 같아요. 오늘도 알리바바는 조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떨어지면 같이 좀 미국에서? 네네. 좀 이제 영향은 좀 받을 수는 있겠는데 네. 그 상대적으로 덜 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시고 보신 다음에 사실은 그거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뭐다? 위험은 줄어든다.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올라가면 네. 올라갈수록 위험은 커진다. 네. 위험이 줄고 있는 상황이지 위험이 증가하는 공포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댓글 통해서 많은 분들이 뭐 좀 자료 달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자료들 같은 것들은 내가 오늘 깜빡했네요. 아, 우리 곽부장 그 얘기에 그냥 빠져들어가지고 어제 피터왕께서 저한테 어제 제가 곽부장한테 부탁했던 그 자료를 보냈는데 배당주 배당 시가 배당률 높은 거 네. 내일 알려드릴게요. 아, 내가 이거 깜빡했네. 깜빡했어. 네? 인사 일단 가시고 일단 잘 가세요. 뭘 그렇게 대죠? 네. 일부러 같아요. 한 5분 늦는다고 안 웃네요. 내가 그거 알거든. 네. 상황 연출인 것 같아요. 자, 피투왕님이 네. 저한테 어제 메시지를 주셨더라고. 왜 오늘 방송에서 내가 각부장한테 배당주 순위 배당부 순위 그거 해가지고 네. 좀 갖고 와랬더니 안 하네. 그래서 그걸 들었나 봐. 나한테 보내주셨어요. 보냈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딱 그거 말씀드려야지 그랬는데 너무 빠져 있었어. 김주윤 박사님하고 우리 곽상준 부지점장한테. 네네네. 하여튼 뭐 내일 이런 꼭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자료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은 아직 아닌데 곧 또 페이지2 앱에 자료실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서 자료, 데이터 자료 그리고 뭐 증권사에서 내놓는 리포트 같은 것들 저희 페이지2 앱을 통해서 여러분께 다 서비스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그거 미리미리 깔아두시면 아마 여러분 경제생활에 큰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조만간 그리고 페이지2 앱을 깔아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일이 조만간 있을 겁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 저희는 오늘 이 정도로 또 여러분께 인사드리고요. 네. 내일이면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는 미세먼지 좀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평생은 아니고 한 20년 만에 금요일이 이렇게 기다려보니 처음입니다. 힘들어.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